여러분, 오늘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를 계속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6번째 죄를 사해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청원으로서 이른바 우리 청원이라고 했고요. 그 앞에 나오는 청원, 세 가지 청원을 저희들은 당신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것도 하나님에게 청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비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자비, 은혜를 축구하는 은혜이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할때이 죄를 헬라의 원문에 찾아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꾸거나 어떤 물질을 어떤 특정한 상품을 빌리거나 잠시 뭐 부탁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빚이나 그런 부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돈으로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 빚은 우리에게는 없죠. 이것은 우리가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표현해 본 말입니다. 비록 비유이고 은유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빚을 짓는 것과 같이 무겁고 힘든 아주 우리가 갚아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남에게 빚을 지고 있다, 특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요, 짐이요, 큰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됩니까? 빚을 빨리 청산해야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차피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빚을 은행에다가 지게 되고 또 친척 친구에게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오래 갚지 못하면 매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을 활활 털어내듯이 우리의 죄도 활활 털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당시나 오늘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주라는 해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이제 은유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웃에게 빚을 졌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듯이 하나님에게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에게 아니라 이웃에게만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게 범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명을 주셨고요. 또 금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금령을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나 진노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웃 관계 안에서만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 관계에 일어난 범죄라도 하나님은 그걸 슬퍼하시고 범죄로 보십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이 영화화되어서 시간이 많은 화제가 되었고요. 기독교인에도 큰 화두가 되었죠. 어떤 범죄자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범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을 고발했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 한 행동을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된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범한 죄는 당연히 이웃에게 용서받거나 이웃에게 범한 잘못을 되돌려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자비로운 분으로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이제 그런 탄원시가 나오죠.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죄와 질병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시지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돌아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병의 그 깊은 원인이라고 보았던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병의 인과관계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확립하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질병은 인간이 잘못한 오류나 잘못이나 범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또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과정과 뗄수 없는 하나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죄가 하나의 물건처럼 우리를 아주 방해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고 아주 큰 족쇄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멀리 치워버리신다는 것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끝까지 생각하면 동에서 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 죄는 여기서 하나의 물질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또 물질처럼 은유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등에 지신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등에 지신다. 이사야 38장 17절. 특히 이사야의 그 고난받는 종의 비유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 고난받는 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 감당하신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은 죄를 하나의 우리 양심이나 우리의 인격에 붙어 있는 얼룩, 때, 아주 더러운 것처럼 생각해서 이걸 씻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또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할 하나의 얼룩이요, 때라는 또 하나의 이제 이 세탁의 비유로 죄의 청산 용서를 설명하는 본문도 많이 나오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노래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씻을 수는 없죠. 하나의 은유이고 비유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를 씻는 하나의 그런 속죄행위다. 물이 우리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예수님도 피도 하나의 물, 뭐 피의 주성분이 물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밝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피,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서와 찬송가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성경의 사람은 죄의 용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절거이, 너그러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잊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숱하게 고치시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을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불쾌,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참남한 죄라고 오해받거나 낙인 찍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 제사장이 제사라는 형식의 종교적인 관례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이렇게 중개해 줄 역할을 제사장은 할 뿐이지 제사장은 직접 죄를 용서하지는 하는 주인이 주체적 아닌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제사 행위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없이 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직접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은 참큰 충격을 받으실 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범상한 분, 하나의 예언자나 교사나 랍비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적인 혹은 예언자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거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인간을 친히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거나 아니면 저 아주 참남하다.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시고 많은 죄인들을 직접 용서하셨고 제자들도 한없이 끝없이 70분에 7분입니까? 합치면 490분인데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단 3번, 30번까지는 내가 뭐 허락한다,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너그러워도 3번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7번에 7번은 490번까지. 이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까지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 무한히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듯이 이웃을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는 사람만큼 큰 죄인이 없고 큰 거짓말쟁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웃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이제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하라는 죄를 안한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죄고요. 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뭐 등등 이제 죄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 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절에서는 참 뭔가 끊임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난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그 결과로서 그 대가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인간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먼저 인간의 용서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복음에 비춰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은혜를 입고 우리도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은 생명과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기절에서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십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왜 거꾸로 순서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건 복음의 정신, 은혜의 복음, 종교개혁적인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런 복음과 아주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 외경이지만 시락서에도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시락서 28장 2절에도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할 때내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이게 성경 안으로 수용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외경은 대부분 위경과 같이 제외했기 때문에 이 기절을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몰라도 외경에도 이런 본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이 행하신 말씀,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반문하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의 용서를 조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앞글전에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두루두루 해를 내리어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심지어 악인과 원수조차도 너그러이 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본받아서 네가 이웃을 용서했구나. 잘못을 용서해 줬으니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너를 본받아서 용서하지 마.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은 아주 당황스러운 구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달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이웃의 작은 잘못도 혹은 큰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가 생기는데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웃을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해주겠다는 말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알아들게 되면 아주 복음의 좀 근본 정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질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31장에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 보면 심판하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요. 이들을 심판할 때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나를 믿었느냐?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이웃을 얼마나 너그러이 불쌍하게 여기며 약자, 소수자를 잘 보살폈느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봐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우리는 얻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순종이 곧 행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이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근본 정신으로 보면 복음의 정신, 종교개혁 정신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용서받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혹 구약적 신앙인지는 몰라도 신약적
개신교적 복음적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오르크 펠만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행함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인식의 근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거안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너희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했는데 너희가 작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너는 용서받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앞으로도 상실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놈은 저 사람은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절대 안 받을 거야.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선행적이고 선도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웃에게 작은 은혜조차 베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교훈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한 비유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부자로부터 큰 빚을 탕감 받았던 한 사람이 작은 빚을진 사람의 그 작은 빚도 탕감하지 않는 아주 모질고 옹졸한 사람에게 다시 부자가 그 탕감해 준 빚을 취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의 화폐 가치로 한 사람은 50만 원대 1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단 1원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인색하죠. 50만 원 대 1원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1원이 아니라 저 같은 거 10만 원도 50만 원의 탕감을 받았으니 10만 원도 탕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 원, 천 원, 백 원도 아니라 1원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용서에 인식한 사람임을 여기서 입증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이 매정한 이 종의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따라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고 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또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이런 걸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행동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오직 자비로운 자에게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짓는 크고 작은 죄를 깨끗이 용서해달라고 어찌 하나님에게 감히 진심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공로가 아니며 도덕적인 노력이나 일종의 미덕도 아니다. 인간의 용서는 아름답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값쓴 피조물을 하나님의 용서의 빛 안에서 보자. 우리가 받은 모욕 안에 푹 박혀 지내지 말자.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행위이고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여 내가 오랫도록 모욕감, 불쾌감, 원한과 원망을 오래 간직해서 내게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정신 건강, 마음의, 몸의 건강에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편하게 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용서받지 못해도 그는 편하게 두발 뻗고 자고 잘잘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용서해주지 못한 내가 훨씬 마음이 늘 부담감이 있고 끄리직하고 불쾌하고 모욕감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나를 이런 모욕감 불쾌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도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기꺼이 용서하신, 또 지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정한 감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행동으로 남을 기꺼이 용서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입증되며 더 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거울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나요? 거울에 오는 빛을 반사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다 흡수해버리면 어떤 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울은 사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을 반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너는 세상의 거울이 되어라.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반성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거울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아낌없이 반사하는 그런 매체가 될 것입니다. 거울의 참된 가치가 빛을 밝은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있듯이 그리스도의 가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널리 반사하여 이 땅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잊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를 본받아서 여러분, 뭐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죽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도 저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중에 나오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꼭 실천해야 하지만 정말 그래도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나도 모욕감과 원한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해설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코로나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 잘 극복하시고 잘 피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잘 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부족한 이 강의를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